안녕하세요. 미국 사는 둘리입니다. 오늘은 위닉스 공기청정기 C555 이것을 리뷰하겠습니다. 위닉스가 보니까 한국 제품이더라고요.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파워를 넣고요. 그다음에 풍량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센 건데 이 정도의 소음입니다. 그리고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. 오토를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고요. 필터는 3단계 필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상당히 그 청정 효과가 뛰어나고 또이 제품은 보니까 상당히 가볍습니다. 그래서 안에 필터를 보겠습니다. 필터, 벌써 먼지가 많이 꼈네요. 이렇게 해서 먼지가 나오는 거 보이죠? 이만큼 청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이 됩니다. 이거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는 워셔블 물로 세척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털어서 세척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. 그다음에 요 안에 필터가 이렇게 있고요. 이게 탈취 필터고요. 그다음에 이것이 플라즈마 필터가 되겠습니다. 상당히 간단한 구조이면서도 탈취나 그다음에 에어 청정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. 아주 저는 만족하고 이 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밑에 먼지가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많이 방 안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먼지를 잘 잡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끼는데요. 이 먼지가 이거 보이시죠, 여러분? 이게 엄청 많은 먼지가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먼지를 잡아냈습니다. 먼지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건지 아무튼 잘 끼워지지를 않고 있습니다. 가장 제가 좋다고 느낀 점은 가볍습니다. 제가 예전에 역시 한국 제품이지만 그 렌탈을 해가지고 써봤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것이 상당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상당히 가볍습니다. 이렇게 가볍게 들 수가 있고요. 이것은 코스코에서 구입한 C555 위닉스 공기 청정기였습니다. 이것으로 위닉스 제품 청정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!